돌아온 류현진이 대전구장에 등장하자 환호성이 울립니다. 마운드에 올라 포수와 호흡을 맞추며 몸을 푼 류현진. 1회 초 실점에 잠시 흔들리는 듯했지만 특유의 날카로운 칼날 제구로 2회부터 무실점 행진을 펼칩니다. 선발 투수! 류현진은 오키나와 전지훈련과 청백전에서 예열을 끝내고 2012년 이후 12년 만에 다시 대전 마운드에 섰습니다. 함성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기분 좋았던 거, 개수라든지 뭐 이닝수 이런 거를 다 하고 내려온 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4이닝 동안 62개의 공을 던져 3개의 안타를 맞고 1점을 내줬지만 삼진 3개를 잡아냈습니다. 스피드랑 뭐 이런 게 잘 나와가지고 괜찮았었던 것 같고요. 일단 뭐 체인지업 제구가 좀 어깨 안 좋게 들어간 거 빼고는 전체적으로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류현진의 등판 소식에 대전구장은 가을 야구를 방불케 할 만큼 팬들의 응원 열기로 꽉 찼습니다. 평일날 시범 경기인데도 3,500명의 팬들이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류현진 보고 싶어서 자취 요강했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근데 네. 류현진 보는 게 수업 한번 째는 것보다 더 소중해가지고 그래서 왔어요. 류현진이 복귀 후 첫 선발로 나선 시범 경기에서 한화는 기아에 9-1로 8회 초 강우콜드 승리를 거뒀습니다. 류현진은 오는 17일 롯데와의 시범 경기에 등판해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23일 LG와의 개막전에 나섭니다.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